역대 국내 개봉 외화 흥행 1위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영화 트랜스포머의 후속편 트랜스포머 폐자의 역습의 새 주인공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바로 어제죠. 세계적인 스타를 만나기 위해 많은 팬들과 취재진들이 공항에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편한 차림의 메간 폭스가 모습을 보였고요. 샤리아 라보프에 이어 마이클 베이 감독이 차례대로 입국했습니다. How do you feel? I like being in Korea. Guys, 세 사람은 입국과 동시에 이어지는 바쁜 내한 일정들을 소화하기 위해 급히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영화 트랜스포머 폐자의 역습은 전작의 유명세와 함께 관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현란한 컴퓨터 그래픽과 화려한 액션, 육해공을 넘나드는 광활한 로케이션 등으로 전편을 능가하는 막강 스케일을 선보이며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첫 공식 일정인 레드카펫 행사, 500여 명의 팬들이 자리했는데요. 메간 폭스밖에 못 왔는데 이번엔 다 와서 너무너무 좋고요. 메간 폭스가 세계적인 할리우드 스타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하고 왔고요.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비도 오는데 아직 안 나와서 되게 제 애가 타네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드디어 팬들과 만남을 위해 입장하는 샤이아 라보프 세 사람의 등장에 한국 소리가 커집니다. 공항에서의 편안한 모습과 달리 깔끔한 블랙드레스로 멋을 낸 메간 폭스와 한국 팬들에게 가장에게 악수를 건네는 샤이아 라보프 그리고 마이클 베이 감독까지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메간 폭스 씨가 무대에 올랐는데요. 계속해서 포토타임이 이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답게 비를 맞으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인데요. 참 매력적이죠? 네, 한국 팬들을 위해 깜짝 팬 서비스도 잊지 않았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준 한국 팬들을 위해 그녀의 깜찍한 애교가 이어집니다. 메간 폭스는 메간 폭스는 영화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한국 팬들에게 영화에 대한 홍보도 잊지 않았는데요. I love you guys. 다소 무리한 내한 일정으로 예정 시간보다 행사가 많이 늦어져 한국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는데요. 아무쪼록 오늘까지 이어지는 한국 공식 일정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